나중에 촬영한 그림은 꽃밭에서 따뜻한 날 송혜교 씨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꽃에서 꽃잎을 따서 그걸 이어폰처럼 귀에 꽂고 막 이런 화장품 광고였는데, 사실은 거기가 이제 말 농장이라 그 꽃밭 아래는 다 말똥이었거든요. 사실은 말똥에 그 날씨도 너무 추워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혜교 씨는 되게 얇은 옷을 입고 봄처럼 뛰어다녔지만, 실제 그 카메라 이 프레임 바깥으로 보면 스태프들은 오바를 입고 다 이러고 있고, 거기에 꽃밭에 그 말똥에 막 혜교 씨 말똥 몇번 밟으면서 누워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뭐 절묘하게 저희가 뭐 그런 이미지는 안 나게 했지만, 혜교 씨 스스로는 굉장히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났고,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녀의 이런 똑 부러지는 성격 때문에서였을까? 그녀가 TV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으로 넘어오기까지는 자그만치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세상을 더 많이 느껴보고 난 후에 선택하고 싶었던 그녀의 첫 영화 파랑주의보는 송혜교에게 마치 첫사랑과도 같은 영화다. 수호다. 수호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수호가 웃으면 따라서 웃게 돼요. 그래서 이젠 아름답고 안타까운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그렇게 송혜교는 영화 파랑주의보를 통해서 조심스레 스크린에 첫 발을 내디뎠다. 곁에 있어도 그 친구가 일할 때 보면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그 사람이 그 같이 일하는 그 스태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프로페셔널한지, 얼마만큼 열심히 하고 그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 친구가 먼저 간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뭐 영화 포스를 찍는다면 뭐 그 스태프들이 그 자기 시나리오를 읽었는지 그거를 대본에 알아차리더라고요. 파격적인 변신을 계속하며 자유자재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는 송혜교. 중성적인 무의시함으로, 때론 럭셔리한 성숙함으로, 그녀는 늘 변화하고 변신하고 있다. 혜교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자기 스텝만을 고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때는 좀 심했던 게 되게 연구 가발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짧은 연구 가발. 그래서 설마 이거 날씨일 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걸 거울에 대고 진짜 막 너무 한참 웃었는데, 그러고 그 연구 가발을 쓰고 눈썹만 힘을 주고 찍으면서 본인은 너무 웃겨서 많이 막 웃음을 터뜨렸는데, 시가를 들고 남자 셔츠에 서스펜더를 하고 보이시하게 딱 찍는데 정말 아까의 연구는 사라지고 되게 멋있게 폴라로이드가 나와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저희 되게 놀랐는데, 그걸 찍으면서 중간에 정말 그 연구 때문에 되게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색다른 매력과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녀. 배우 송혜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다. 외출한 사이에도 잠든 사이에도 360.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앳돼 보였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날 하필 이제 컨셉이 앳돼 보이는 컨셉이 아니라 섹시하게 보여줘야 되는 컨셉이었어요. 근데 분장을 하고 나서 딱 처음 나오는데 이게 이미지가 확 달라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프리티하고 순수하다 보니 거기다가 뭔가 색을 입혔을 때 저렇게 오히려 변화가 더 확 많아지는구나. 그래서
처음 인상은 굉장히 야, 변화가 굉장히 많은 배우 같다라는 걸 느꼈었죠. 자신의 속내를 거침없이 쏟아내는 신세대. 하지만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송혜교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따뜻함. 인간 송혜교, 그녀는 참으로 따뜻한 여자다. 그냥 뭐 순수하다, 뭐 맑고 깨끗하고 뭐 예쁘고 그리고 약간 뭐 튀고 통통 튀고 뭐 약간 소녀 같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혜교는요. 그러니까 되게 성숙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이 촬영을 하고 뭐 일을 같이 했을 때 보면 왜 오히려 저희가 배우를 챙겨야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늘 보면 혜교가 저희를 챙기고 있어요. 되게 배려심도 많고 되게 사려가 깊은 것 같아요. 늘 보면 그녀의 나이 이제 24. 하지만 송혜교는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하다. 언제나 어른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배려해주는 배우. 굉장히 정도 많고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지 않는 정말 어떨 때는 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 굉장히 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되게 잘 먹고 일단 저는 송혜교 씨가 굉장히 그냥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는 게 되게 좋아요.